비싸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훈이는 어떻게 할까? 아... 1. 그럼 그렇지 하며 쿨하게 포기한다. 아하. 2. 사준다고 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한다. 3.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4. 조금 더 싼 장난감으로 다시 협상한다. 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앞으로 아빠 생일은 절대 챙기지 않는다. 자,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아빠입니다. 예. 100점을 받았을 때. 아니... 스피커 낮춰주세요. 아, 사실 8살 때까지는 네네. 그냥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네네. 이게 9살 때부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허. 아이가 계속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요. 이게 아니면 이게. 네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면 아빠 뭐 해주세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혜원 씨도 얘기했잖아요. 네. 리 원장이 딜을 한다고. 9살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먼저 배운 게 협상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 같으면 포기 안 할 텐데. 언니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단식 추정. 에? 단식 추정. 사줄 때까지 단식 추정. 아, 단식 왜냐면요. 왜냐면요. 아빠가 제가 불쌍해 보이면요. 그냥 포기하고 사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네네. 근데 운율이 너 아빠가 볼 때는 너는 협상할 것 같아, 너도. 딱 저 나이가 협상할 나이예요. 아, 그래. 아, 이거 장난감 포기하지 못하라군요. 시우군은 어떻게 할 거야, 시우군? 저는요? 쿨하게 포기한다. 쿨하게 포기하는데 뒷모습은 굉장히 좀 처량해 보이고 쓸쓸해 보여요. 그게 또 의심의 작전이에요, 또. 우리 때는 사실은 뭐 바닥에 눕든지 아빠한테 엄청 두들겨 맞든지. 맞아요. 우리 유빈 양은 어떻게 할래요? 저는요, 3번이랑 5번이요. 아, 3번이랑 5번. 5번 무섭다. 이해는 이. 와. 아, 3번도 무서운데. 아빠 생일 때 챙기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저도 아빠가 원한 걸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 협박이야, 이거 협박인데. 공부 안 한다고. 제가 봤을 때 유빈이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단식 투쟁은 절대 못할 거예요. 아. 단식 절대. 그래서 아직 투쟁은 안 하겠죠? 그렇죠. 자,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아, 이게 지금 저는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요. 네. 3번 같아요. 4번! 네. 어?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 협박인데, 협박. 네. 자, 알겠습니다. 도훈이의 선택 어떨지, 도훈이. 자! 되게 싱크로워요. 그래요. 자, 도훈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도훈군 잘 읽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까?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 이게 9살 때부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하. 아이가 거래를 해요. 아. 이게 아니면 이게. 네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면 아빠 뭐 해주세요? 네네. 나는 잘 읽어보고. 그렇지 하면 쿨하게 포기한다. 그렇지 하면 쿨하게 포기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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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 쿨하게 포기한다. 왜요? 동근 왜요? 아빠 사업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아빠 사업 잘해가지고요. 더 비싼 거 사주면 돼. 더 비싼 거 사주면 되잖아요. 이야~ 이야~ 생각해주면서 자기 실수업도 이제 더 그러니까. 즐기고 챙기겠다는 아, 협상의 대가인데요. 아니 저 효자 났네요.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그래요? 너의 선택이 훨씬 더 멋있다 야. 아빠는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 했어. 공부 안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되잖아. 이런 멋있는데? 갈수록 훌륭한 질문이 처음 보네요. 갈수록. 도훈이 멋지다. 박수 주시고. 도훈이 멋지다. 자, 이번에는 유빈이의 마음을 맞춰봐. 유빈이. 문제 주세요. 네.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아하.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아하.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단골이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다. 아하. 2번 당장 반려가 하나를 돌려드린다.
3번 엄마 아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 4번 일단 먹고 나중에 꼭 돈을 가져다 드린다. 5번 아싸 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다 더 자주 애용한다. 야. 또 꽃이. 어른들도